Yeah. Yeah.자,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해결했고요.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7. 뽀뽀뽀, 일로 와. 여기도 바닷속이라서 먹을 게 무지하게 많아. 아주 천지가 먹을 거야, 먹을 거. 아야, 뭔 생각하니? 예. 물속 하이웨이 터널. 응? 쟤 없었나? 나중에 생기는 건가? 조용하게 더 현명할 수도 있긴 하겠다. 아. 아. 도시네? 그다음에 여기 뭐야? 아니, 미역이 저기서 나와? 야야, 차가운 게 없어졌어. 사와. 사와. 야, 도시 일로 와. 도시. 힘든 데서 정사하시네요. 수영장 보는데 어때요? 파음은 일단 사고. 톡톡이다 해서 쇼핑. 어디야? 나는 누구?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이신가? 이거 어디지, 진짜? 아까 저쪽에. 아, 이거. 저, 뭐냐, 뽀뽀뽀 조정도 자이로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안 났을까? 시간이 지나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거든요. 저처럼 투덜이는. 잘 찾죠? 더 많이 찾고 집이 걸 것들. 풀꼴 봤는데? 야야야, 여기서 뭐 한 거니? 과연 뭘 없던? 신경 써 보자. 네. 바다국에서 똑딱 챌린지 2. 아이고 힘들었다. 그래도. 헤매진 않아. 이게 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있었어요. 그때 확 무너지는데 이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그때 한번 무너지면은 끝나는 게임이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님 말고. 스핀 퀴즈네요. 헤이, 리슨. 아, 여행자와 그 곁에 있는 모자여, 나의 질문에 답해라.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 톡톡이다. 다이너풀? 겨우 그거야? 문제 또 내줘. 문제 또 있어? 그래, 몬스터가 공인한 분쇄 개수는 4개. 아니,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하, 그걸 건드리면 공격합니다. 그럼 아껴뒀던 질문을 내보겠다. 아, 리조트. 정답이긴 한데, 이상한 돌멩이. 이상한 바닷속에 저게 왜 있어? 응, 이거 뭐야? 달라, 이거를 찾는 거야? 예. 스핀 퀴즈의 보물 속 보물 창고. 스핀 퀴즈의 보물 속 보물 창고라. 쟤도 땅이 되게 넓은가 보다. 이곳저곳에 땅이 있네. 좋겠다. 땅 많아서 좋겠다. 저쪽에 도시, 일단 도시부터. 도시 기다려. 스탑. 예, 멕시, 독시. 맥스, 맥스. 옛날에 불어를 배웠는데. 안녕하세요. 리조트 모자. 리조트 이거 사야죠. 살래. 갈아입을래. 리조트 옷 살래. 갈아입을래. 예. 응? 아, 안녕. 예, 리조트 옷을 뛰어 털어. 파카를 벗었습니다. 아, 말 더듬고 그냥. 좀 말 못하고. 잘못해 또. 딱 이 꼴이잖아요. 자, 오, 눈다발. 눈이 좋아. 냠냠냠냠. 역차기. 그 다음에, 딱히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없네.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찾아가야 되는 게, 저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 네, 나 지금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생각난 거 하나 있고. 글래스 궁전의 보물상자. 글래스 궁전의 보물상자. 글래스 궁전이 어디야? 또 몰라. 여긴가 보지. 저기 멀리, 멀리 저 보이네. 달 같은데? 아, 쟤는 저 위에 달을 달고 있는구나. 그래요? 여기 있네, 여기. 오. 예,
봉수르 도시. 아, 아까 맥스였고 이거는 봉수르야?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갈 곳은 분수를 한번 타봅시다. 분수를 아는 사람. 여기는 어디지? 아, 노란 거 같네. 들어가기. 아, 이게 아닌데. 에이. 안 들어가죠. 들어가기. 아! 호수 발코니네요. 도난국이 아닌데 트래쉬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대요. 환영한답니다. 들어가기, 들어가기,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네. 들어가기. 우와. 자, 이제 대충 생각나는 거 일단은 생각나는 거 해놨고요. 아야, 이게 아니지. 이제 도우미들한테 도움 요청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보라코에 들어갔어요. 보라코에. 야. 뽑고, 뽑고. 뽑고, 일로 와. 뽑고. 뽑고, 내 동료가 되라. 오케이.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모으게, 씨. 지금 내가 15개 썼으니까. 그래봤자 67개네. 한참 먹었네. 자, 그러면 일단은 힌트를 얻어봅시다. 아, 내가 나온다. 바닥 퀴즈, 띵동댕.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사건인 게 뭐야? 그건 바로 내가 알지? 홀라홀라 춤을 춰요. 이건 알지. 위험한 천장아래? 위험한 천장아래라. 그리고 나 생각난 게 하나 있긴 하다. 일단은. 생각난 게 두 개. 그렇지. 일단 하나. 미국 가자. 미국. 아, 미국은 구름의 나라. 집값지는 얼마나요? 가자. 미국 가자. 처리해 주세요. 정말 아닌데. 잉야, 잉야. 정말 숨겨진 딸이 어디 있을까? 저 뭐야? 나 여기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일단 저기 하나 있고,
일단 이거는 이 스테이지의 기본 달인 것 같아요. 저기 하나 있구나. 저기 하나 있을 것 같아. 예. 구름바다 해치고 저기 하나 있을 것 같아. 가자. 좀 대담하게 좀 하자. 대담하게. 어떻게 거기 딱 봤으자. 죄송합니다. 너무 대담하네. 대담하게냐? 구명에 빠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집중 모드. 집중 모드 하나 만들까? 나 진짜 0.1초 딴 생각했어. 제가 이래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순간 딴 생각하거나 멍 때리면 죽어버린다니까. 여기에 빠져. 빠질 수도 있지만. 그쵸? 오, 좋았어. 오. 예. 구름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상자. 구름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상자. 점점 발음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진다.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대담하게 그냥 간다. 날아요. 자, 일단 미궁 끝냈고, 미궁 끝냈고, 좀 이제 춤을 추러 가야 돼. 이 위쪽에 뭐 있었던가? 일단 도토리는 다 하나는 다 자랐네요. 도토리 스카로. 예. 피었다. 후미에시아. 후미에시아. 아줌마, 여기 좀 열어주세요. 예. 훌라훌라 춤을 춰요. 한 번 더 춤을 춰요. 예. 죄송합니다. 하하. 그다음에 도토리가 하나 어디 있는지는 안 돼. 위험한 천장은 어디지? 위험한 천장? 야, 앵무새. 앵무새 어딨어? 야, 또 한 번 아는 거 다 풀어. 톡톡이다. 북쪽 끝. 톡톡이다. 북쪽 끝. 자,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구나. 택시. 북쪽이야. 위험한 천장 아래는 어디야?
이러면 좀 이상하네. 고려과연 어디야? 아우, 위험한 천사. 저 끝은 있죠. 아, 이쪽인데, 들어가네. 일단, 근처에 뭐가 있어. 어, 여기 올린다. 야이씨, 미역이가. 이거 다 사귄 거야? 지금 몇 개가 있네요. 이것도 사기네. 예. 연탄 하나, 연탄으로 사람 낳고. 응? 뭐야? 설마 얘네를 다 죽여야? 한탄 건 아니겠지. 아야. 지키는 거였구나. 예, 톡톡이다. 폭죽 끝. 일단 임무사님 때 받은 힌트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생각난 게 아니라 아까 하다가 안 끝내버렸어. 생각하니까. 예, 말이 항상 애매해가지고 마지막이다 그래서. 자, 아직 질문에 목마르다면 다시 날 질문에 답하라. 몬스터가 고민한 분수의 개수는 4개. 정답이다. 아,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면 안 되나? 하, 조이콘 누르면 공격. 뽁뽁후? 그래서 아껴뒀던 질문 대부분 아니면 바라죠. 6등에서 빠른 이상자는 좀 아니에요. 이건 뭐야? 아이고, 리조트. 잘못 누를 뻔했네. 아이, 알았어, 알았어. 자, 한 번 더. 이걸 안 했네요. 질문하기 위해. 맞네요. 예. 바닥 퀴즈, 팅동댕. 자, 이제 위험한 천장. 위험한 천장을 해야 되는데. 아, 위험한 천장은 어떤지 모르겠고. 내 기억으로는. 그렇죠. 사실, 이게 기억났어요. 왜 속는다. 도토리. 그놈의 도토리. 또 도토리. 도토리. 슈퍼마리오 하면서 한 절반 도토리 찾아가다니는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빠를 수 있을까? 어, 저기도, 저기네. 일단 코인은, 보이는 쪽쪽 가서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괜히, 이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야, 아야. 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있던 나중에 찾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인은 보이는 쪽쪽 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오, 자꾸 들어. 수. 아, 슈퍼마리오가 산소를 씁니다. 천장 그건 어딨지? 위험한 천장? 위험한 천장? 위험한 천장. 자, 도토리 배달. 두 번째 도토리를 배달해줍니다. 이게 네 개나 있어요. 다음 스테이지부터 도토리가 없겠죠? 없어야지. 도토리 많이 키웠잖아. 자, 다음 앵무새. 야, 힌트 줘, 힌트. 잡고 있는 게 뭐야? 옆길에서 쭉. 옆길에서
자, 우리에게는 힌트 토드가 있습니다. 힌트 키노피오. 쓰라고 만든 건데 써야지. 옆길로 쭉. 야, 힌트 줘, 힌트. 어, 그래. 네 개만 일단 사봅시다. 저쪽에 다 있네요. 헤이. 어. 오케이.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음 스테이지가 요리왕인가? 어, 뭐야? 뭐라 계속 유혹하네. 요리왕국도 좀 길어가지고 오늘 어차피 요리왕 가는 건 못하겠다. 일단은 북쪽 끝에 아마 스핑크스 근처인가봐요. 아, 이거 긁는다고 이거를. 이게 좀 건이 안 좋은 점입니다. 얼굴 긁을 때 저기 건 흔들고 긁으면 어? 좀 근데? 아, 밑에 어, 저기 구멍 있네. 근데 나 지금 산소가 부족한데? 산소를 주세요. 어, 야, 뭐. 약간 여기 구멍 있네요. 이거? 바로. 예. 커다란 해고의 틈새. 커다란 해고의 틈새. 자, 그 다음에 요쯤? 요쯤 하나 있네? 가보자. 여기 어디야? 저기가 어디쯤일까? 미니맵이 안 나와가지고. 어, 여기네? 분명하다. 아닐까 바뀔까? 아닐까 바뀔까? 안에 한 편. 저거야, 설마? 역전이야. 이거의 가능성이 높다. 역전이야. 역전이야. 왜 계속 와? 오, 맞네. 예! 위험한 천장 아래야. 이게 위험한 천장 아래였구나. 위험한 천장 아래. 그래, 위험하네요. 저 미역 때문에 위험해. 국 끓여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바다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이쪽 가봅시다.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어, 이건 저요. 자, 일단 안에 한번 들어가봅시다. 야, 뽀뽀뽀 일로 와. 탈 거 필요해. 탈 거. 탈 거. 뭐야, 이거? 아. 아, 좋은 데가 있어. 왜 기억이 안 나지? 와. 이거 타임 어떻게 해? 예! 바다왕국에서 똑딱 챌린지 1. 그래요? 이런 게 있었네? 나 기억이 안 나서 왜. 와, 이거 진짜 기억 안 난다. 너 어떻게 한 거야? 한도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저쪽, 위에, 위쪽으로. 북서쪽? 보고 말았어. 돈이 좋아. 가자, 이쪽으로. 안내 좀 더 할 거 있고 쪽인가? 오케이,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에 뭐 있을까? 탐사. 탐사도 있고 곰치도 있고 왠지 좀 곰치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소굴을 통과한 곳에. 아, 뭐. 곰치 소굴이구나. 곰치 소굴을 통과한 곳에. 오케이. 어, 도토리다. 아, 도토리다. 도토리 하나만 두고 가면 됩니다. 야야야. 편하게, 편하게 나요. 평화롭게 도토리를, 응? 들고 가는데, 물총을 쓰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몇 불 보세요. 보기 싫어요. 어, 잠깐만. 야야야, 너 뭐가 불만인데? 지금, 뭐, 뺨 긁는다고? 잠깐 긁었다가. 저 던져버렸어요. 조이콘의 최대 단점. 쌍수 조이콘의. 바닥에 내려가면 되나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켜켜켜. 안 돼. 아니야. 안 돼.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씨앗은 안 남았습니다. 성실의 꽃을 물 주고 있어요. 근데 난 너 물 주는 걸 못 봤거든. 찾고 있는 게 뭐야? 지름길을 통과하면? 찾고 있는 게 뭐야? 바다에 운종한 거야. 지금 조각 모은 것도 이제 다 남았고. 오케이. 지금 몇 개나 남았나? 봅시다. 아, 연락 못 모았네. 보라코인도 30개 더 모아야 되고, 조각도 14개를 더 모아야 되나? 조각이 있다. 저, 파운드? 14개면 지금 코드를 찾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분명히, 얘가 하나 알려줄 것 같아. 멍. 멍. 거기? 거기 아니야? 거기? 거기? 거기, 오케이. 돈이잖아. 아이야. 자. 야. 그거 말고, 달을 찾아, 달. 파워문을 찾으라고, 파워문. 파워문 못 찾아? 찾을 수 없어? 지름길은 어딘가? 여기는 아니고. 아, 아무래도 바다 쪽인 것 같은데. 그래야 포드 힘업쇼 한번 믿어봅시다. 또 200원 좀 쓸게요. 저기 그냥 내가 제대로 안 가서 안 뒤져서 그런 건가?
저쪽에 다 모였네. 그래.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다시 도망갑시다. 어? 저기? 저거는 저 그림인 것 같다. 그림인 것 같고 일단은 저 남 아 동쪽에 가봅시다. 가봅시다. 너무 아니하게 하겠어. 눈이 안 좋아요 사실. 아 이제 27개 남았네요. 보라콜이 와본 기억. 보라콜이 24개 남았네. 아 도토리. 도토리 일단 다 먹고 이렇게 되는. 잠깐만 그럼 도토리는 나중에 집에 갈 때 들고 가고 도토리는 나중에 집에 갈 때 들고 가고 다른 거부터 야야 그게 아니잖아. 비켜. 무서워. 아, 일단 집. 자, 21개 남았고요. 네. 너무 많이 왔네. 돈이 와가지고 거의 먹었으니까 그럼 됐지 뭐. 이건 좀 여기 아 덥다. 불안한데 아까 똑다른 게 조각찬구나. 오우씨 꿈쳤어. 산소. 일단 곰치 왜 있냐? 에이 소리. 여기도 곰치는 나오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하나. 처음부터겠지? 어? 아니네? 저장이 되네? 야야 그치 에이 나 보는 것도 맞지? 세 근데 나 여기 왜 기억이 없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클리어한 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완전 클리어한 게 두 달이지만 처음 시작한 건 네 달 넘었구나. 네. 아 그러면 가봅시다. 저 상자는 뭐야? 상자에 좋은 거 들었나?
좋은 거 들었나? 한번 볼까? 아, 이거 아까 그거 부셨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망차게. 자, 그러면 저거 내 돈인가? 예. 바다에 문 조각을 모아라. 바다에 문 조각을 모아라. 오야, 깜짝이야. 이게 내 돈이야. 이게 내 돈. 자, 이제 돈 봅시다. 산소가 없다. 산소를 더. 산소. 에이. 가자. 빨리. 야, 내 모자 내놔. 야, 내 모자 내놔. 또 거기가 좋다고 계속. 자, 다음에 도토리 말고. 일단 물속에 문 조각을 모아라는 것도 됐고요. 오, 미쳤나? 반대쪽이네. 저 안에 또 있나? 일단은 반대쪽이야. 갈 수 가야 되는 곳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올라갑시다. 설마? 예. 협곡 뒤를 말고 이런 말도 안 돼. 자, 집으로. 도토리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괜찮나? 아, 아니야. 저. 자, 마지막 도토리. 15개가 한 15개가 물을 주고 있어요. 물 안 주잖아. 안 주면서 물을 주면 빨리 자라려나? 아, 놀러 와. 그래요? 설마? 저거 되게 기타리 있나? 아야, 이게 아니야. 큰가? 있나? 아직?
아, 갑자기 그 하베스트 문 하고 싶다. 하베스트 문 근데 지금 하면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한 게임들이 잘 나는 게임이지만 발전을 해가지고 옛날 하베스트 문 그대로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차라리 아크 서바이벌 하지. 자, 오이씨, 아, 다 살았네. 아. 예. 피었다, 협곡 뒤에 씨앗. 예. 피었다, 커다란 해구의 씨앗. 예. 피었다, 온천섬의 씨앗. 예, 씨앗은 다 찾았고요. 안 기다려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파워문은 11개, 코인은 아직 11, 코인도 아직 21개. 아, 이것도 되게 크구나. 아직 좋아. 또 파워문 4개를 사보자. 어차피 어느정도 가면은 안 팔기 때문에. 저쪽? 저쪽은 내가 안 드셨었나? 또 어디까지가 남자? 어? 온천? 또 온천? 내가 온천을 안 갔었구나 제대로. 한 대까지 해보자. 다 해줘, 다. 야, 통으로 팔아, 통으로. 묶음. 묶음 세트 없어? 아, 그래. 오케이. 자, 하나씩 뛰어봅시다. 가까운 곳부터. 있어? 뒤쪽? 여기? 이건 강아지인데? 강아지 미션 같은데? 일단 여기 뒤지러 가면 여기 동전 나올 거고. 다음 거 찾으러 와야지. 이놈이 자, 저걸 찾아봐. 아니, 내 모자 말고 파워문을 좀 찾아보시지.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 너 닌텐도스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지. 맞지? 너 닌텐도스지? 빵! 여기 없어? 아, 리조트까지 한번 가볼까? 발견했니? 거기? 오케이. 예. 빛에서 찾았다. 멍. 이제 넌
별 볼 일 없다. 저거는 그림이고. 아, 지금 또 100개 하라는 거야, 설마? 자, 100개는. 100개는 아, 지금 안 해요. 자, 이거랑 줄넘기 100개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저 안에 또 있는 건 아니겠지? 안에 아까 다 먹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저기구나. 저기구나. 조금. 아니다. 그러면 일단 가서. 어, 이건 좀 가본데. 환승, 환승. 환승입니다. 복으로 환승입니다. 아, 던전 있네. 헬게이트가 되려나? 뭐냐? 이렇게? 예? 예? 아, 이거 뭐야, 이때? 끝이야? 나 근데 그리고 여기 기억이 없어요. 이런 데가 과연 있었나? 얼마나 하던 전이 먹었으면 이런 걸 기억 못해. 저기요, 택시, 택시 어딨어? 택시, 택시 갑시다. 중앙이요. 환승해야겠네. 환승입니다. 환승할 차를. 이쪽에 뭐가 많긴 할 것 같은데, 동네? 이거 잔뜩 있는 문양인데, 문양인 것 같다, 이거죠. 일단, 동이겠지? 완전이야? 완전이야, 발라. 저쪽이네. 아, 이거 했던 거지? 했던 거고. 아, 역시 탐험을 해야 돼. 아. 아이, 진짜. 요시로. 요시로 이거 똑같은 거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헬이었어. 내 기억은 그래요. 이거는 헬은 아닌 것 같은데. 아야야, 이제는 헬이고 아니군가. 내가 못한다는 거지.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헤헤. 어? 잠깐만. 이게 숨겨진 날이 어딨을까? 여기야?
한 번 더 클리어 해도 또 아, 돼. 아이 진짜. 아 뭐야? 어 왜 이래 왜 이래? 바본가? 왜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숨겨진 문은 어딘지 알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여유롭게 가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지? 아이 진짜 아이 왜 여기서 에 예 오 야야 예. 아우 바보지 됐다. 아우 시원땅이 쭉쭉쭉쭉. 그래요? 아유 힘들다. 택시 가자. 그다음에 근처에 저거였나? 저거 있었나 보네. 두 개가 다. 아야야 이 정도만 먹어라 괜찮대 어? 새들 모였네 야 니가 대장이냐? 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 코르비가? 아, 뭐지? 일단은 이쪽이고, 이쪽이면 새는 아니고. 어서비를 내가 좀 안 쓰는데? 헤이. 한 거고 자, 숨이 막혀오인 이쪽인데 딱 여기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가는 길이 또 있나 보자 밑에도 길이 있나? 한번 봅시다 밑에도 뭐가 있나? 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없는데? 예. 지름길을 통과하면 아 이게 지름길을 통과하느냐? 그래 지름길을 통과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 중앙 쪽이 이쪽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설마 아저씨, 아저씨가 별 주는 아저씨야? 등대에서 도마뱀 같은 게 날아올 거래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요. 등대를 가야 되구나. 여기는 도마뱀 같은 녀석이 성까지 날아오래. 그게 가능하겠어? 날동 가자. 짠. 별 값어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파워는. 예. 톡톡이다. 하늘을 날다. 내가 봤을 때는 파워문이 역대 선샤인이나 파워스타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아티팩트 같아요. 아티팩트도 아니에요 저건. 심심하면 조금 기능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딱히 배는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동안은 쿠퍼가 파워문을 훔쳐갔는데 파워문입니다. 파워스타는 훔쳐간 거잖아요. 순서에나 여기는 뭐 그렇게 훔쳐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일단 뭘 하려고 했지? 앵무새 앵무새 임마. 자 말해봐. 불어. 아는 걸 다 불어라. 바닥 위에서 봄사지. 봄사지는 아주 짧고 빨리 뭘 안 할 거야. 안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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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니까. 자, 그럼 이게 요거가 그림이고요. 요게 빛이 발리 보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동전이 21개 남았고 파워문이 5개 남았는데 2개는 지금 하기 싫은 거고. 그래요. 자, 몇시야? 시작하겠습니까? 요리왕국 탈출합시다. 탈출. 일단 업로드 돼야 되죠. 뭐 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출발. 319개의 오디세이오가 파워업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319개. 자, 이제 다음 왕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국은 아마 유리왕국일 거예요. 유리왕국으로 출발!